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어느 날부터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추워져서 이제 진짜 겨울이 오는구나 싶어요. 저는 피부가 특히 계절을 많이 타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스킨케어 제품들도 한 번씩 싹 바꿔주는데요. 오늘은 제가 겨울이 되면 꼭 꺼내는 프로폴리스 에센스와 앰플 두 가지 비교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폴리스 제품들을 다양하게 사용해봤지만 결국 계속 꾸준하게 사용하게 되는 건이두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두 제품 모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형이나 사용감이 완전히 정반대인 제품이라 이렇게 비교해서 리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비교해서 리뷰해 볼두 제품은 바로 스킨푸드의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와 미샤의 비폴랜 리뉴 앰플러입니다. 두 제품 모두 굉장히 유명해서 이미 들어보거나 사용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스킨푸드의 프로폴리스 에센스는 예전에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꾸준히 사용했던 제품으로 제 기억으로만 최소 5통 이상 비웠던 제품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프로폴리스 화장품이 흔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추천해줘서 처음 써보게 됐고 그 이후로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추천해서 지인들을 스킨푸드에 입덕시킨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샤의 비폴랜 앰플러는 작년에 미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처음 사용해보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정말 유명해서 되게 궁금했던 제품이거든요.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 겨울까지 꾸준히 사용해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하고 저도 올겨울에 다시 꺼낸 제품이에요. 얘네는 제형부터 정말 다른데 스킨푸드의 프로폴리스 에센스는 적당히 점성이 있는 에센스 제형으로 좀 가벼운 제형이고 미샤의 비폴랜 앰플러는 완전 쫀득 하고 꾸덕해서 좀더 묵직한 제형이에요. 스킨푸드 프로폴리스 에센스는 주르륵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점성을 갖고 있고 미샤의 비폴랜 앰플러는 흘러내리지 않는 완전 꿀 같은 점도 높은 제형이며 스킨푸드 제품은 물처럼 가볍게 펴발리며 바로 흡수되는 데에 비해 미샤 제품은 실처럼 쭉쭉 늘어나며 스킨푸드보다는 천천히 흡수되지만 제형에 비해서는 흡수가 정말 빠른 편이에요. 보습력은 정말 비슷한데 스킨푸드 제품은 바르며 바로 흡수되어서 속당김을 잡아주는 느낌이고 미샤 제품은 쫀쫀하게 피부를 감싸며 속당김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스킨푸드 제품은 모두 흡수되고 나면 피부 표면은 끈적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미샤 제품은 완전히 흡수되고 나서도 피부 표면이 쫀쫀하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스킨푸드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유분감이 올라오지 않는 대신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반면에 미샤 제품은 가끔 유분감이 올라오는 대신 피부 타입에 따라 크림을 덧바르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였어요. 또 스킨푸드 프로폴리스 에센스는 사용 직후에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한달 정도 꾸준히 사용했을 때의 피부 변화가 좀 드라마틱했고 미샤 비폴랜 앰플러는 사용하자마자 바로 피부에 광채가 차오르고 피부가 쫀득쫀득해지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제형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제품도 다른데 스킨푸드 프로폴리스 에센스는 각질 정돈 기능이 있는 토너와 함께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느낌이라 크림보다는 토너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맞춰서 사용하고 미샤 비폴랜 앰플러는 사용 후에 오일로 피부를 감싸서 마무리하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토너나 크림보다는 오일이랑 함께 맞춰서 사용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제품의 보습감이나 영양감은 정말 비슷한데 제형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벼운 제형인 스킨푸드 에센스를 주로 아침에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제형인 미샤의 비폴랜 앰플러를 주로 저녁에 사용해요. 정말 악건성 피부이거나 쫀득한 제형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좀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샤 제품이 더 취향에 잘 맞을 것 같고, 산뜻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굳이 바로 효과를 볼 필요는 없다 하는 분들은 이 스킨푸드 제품이 더 취향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두 제품 모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 조금 애정을 담아서 꼼꼼하게 리뷰해봤어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